애초 서퍼들을 위해 만들어진 래시 가드가 요즘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인 휴가철 준비물이 됐죠. 팔끝까지 덮는 모양새, 햇빛 차단과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줘서 아이들도 많이 입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기능과 안전성은 어떨까요?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부 화상과 마찰로 인한 상처, 급격한 체온 변화 등을 막아주는 래시 가드. 일반인들 사이에서 높아진 인기에 어린이용도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과 안전성은 확인됐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구매도가 높은 어린이용 래시가드 6개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자외선 차단율은 지수를 표시한 모든 제품에서 실제 성능과 일치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찰로 인한 표면 변화 또한 적어 쉽게 보풀이 일거나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구성은 제품과 가격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체로 가격이 낮은 제품군이 햇볕에 강하게 노출됐을 때 색바램이 있었고, 수영장처럼 염소 처리가 된 물에 변화를 보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다만 회복률의 경우 반드시 가격과 비례하진 않았습니다. 착용으로 인해 늘어났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가장 저렴한 제품의 회복력이 우수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의 회복력이 낮았습니다. 건조 속도나 신장 회복률, 색상 변화 등에서 제품에 따라서 품질 성능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능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어린이 제품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연령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지만 피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폼알데하이드와 산도, 알레르기성 염료 등 유해물질 함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